제 옆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석윤열 명예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명예 교수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덕분에 우리 이 교수님 덕분에 서울의 소리 덕분에 아주 의연하게 경찰에 다녀오고. 아, 경찰에 갔다 오셨어요? 네, 뭐 저기 이제는 저도 계급장 하나 승진했습니다. 뭘 조사하던가요? 아, 뭐 저기 이런저런 방송 내용인데요. 아. 다행히도 제가 그 전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뭐 별일이 없었어요? 예, 뭐 찾을 게 있어야죠. 많이 뒤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뭐 저기 그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근데 뭐 제가 가뿐히 아직 압색은 안 당하셨고요. 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 상당히 훌륭한 막강한 변호사가 또 옆에 계시기도 했지만 제가 좀 혼자 가기에는 좀 버거워서 네. 그래서 또 그분께서 잘 방어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방출할 것 같죠 조만간? 아, 네, 뭐 기정사실이니까요. 네. 그 이유는 미국하고 벌써 그 오래전에 벌써 한 8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2000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5년 이후 16년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 시계대로 째깍째깍째깍 그게 이제 8월 말, 8월 9월을 말. 넘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동안 중에 여름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여름, 여름. 근데 이제 해수욕철 지났죠. 이제 그게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 우리나라나 뭐 태평양 도서국이나 미국이 막을 게 아니고 미국은 물론 처음부터 동의를 했지만 무기를 했지만요. 네. 자국민이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미국도 보세요. 그 주마다 미네소타에 주 있는 것, 매사추세츠에 주 있는 뉴욕 주에 있는 것들. 그 약간의 누설이 있어서 삼중수소 그게 모여 가지고 바다에 버리려다 또는 강에 버리려다 다 막혀 가지고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거기다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네. 자국 내에서 그 이유는 주민 반대가 엄청 났기 때문에 아주 작아요. 몇백 톤, 몇천 톤, 몇만 톤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걱정하는 거의 네. 몇백 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자국 내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그거는 자국 내 그 저기 소관 사항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왜 촛불 행진 안 씁니까? 그렇죠?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국민이 또 인근 어민이 치르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이게 초국경 사안이 되다 보니 이제 엉뚱하게 그 힘없는 투발루 같은 피지 같은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 포함해가지고 이제는 미국은 회를 안 먹으니까 뭐 상관없다 치더라도 네. 돌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시 또 불거졌지만 역시 제가 말씀드린 평형수를 통한 엄청난 이건 해류보다 더 빨리 오죠. 뭐 그냥 며칠이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해상에 버리고 온다는데 그 제주도 인근 맞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마도 일본하고 제주도 남해안 부산 거제 공해랄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바로가 이 배가 대형 화물선이겠죠. 멀리 남중국해 동중국해 가서 돌아오죠. 그럼 이제 중국하고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 공해상에 버린다고 치더라도 이건 바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5년도 아니고 5개월도 저는 5개월 때문에 또 저기 고발당했는데 그건 계산 결과가 있습니다. 네. 5년짜리도 10년짜리도 그건 계산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저기 우리가 반대해야 될 이유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었는데 얼핏 보니까 또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뭐가 약간 뭐 저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또 뭔가 큰 우산 틀 내서 그냥 퍼주기만 하고 받겠지 했는데 받은 게 없었던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안심하기도 하고. 그 언론인 그 후쿠시마 위치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방출을 하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로 가게 된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해류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게요.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예상한 것처럼 쭉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이변이지 않습니까? 네. 엘 니뇨, 라 니냐
언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길지 어디서 생길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5년 갔다가 돌아오는데 10년 걸린다. 어떨 때는 5년 걸린다. 이걸 우리가 편안하게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반대하지 않는데 왜 한국은 날리냐?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요. 네. 일단 캐나다는요. 삼중수소에 관한 한 원자가 또 있습니다. 그쪽 원자로 해서는 많은 부분이 벌써 나왔거든요. 그 캐나다 원자로 특성상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거기에 삼중수소에 몰입하고 거기에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캐나다는 그게 약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뭐가 약점일까요? 원자탄, 소탄수 뭐 정확히는 450번, 500번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했죠? 태평양에서. 이 약점이 있는 그 나라들이에요. 실험을.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아 일본은 버리지 마라. 네. 우리 저기 해안에 온다. 왜냐하면 네. 거기서 왔던 게 일본에 갔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본은 벌써 두 방 맞았지 않습니까? 요즘 그 오페나이마 이런 거 다 있지만요. 그래서 일단 입막음 해놓고 동의 묵인 받은 다음에 그리고는 그냥 일사천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 그 저기 도서국들은 뭐 힘이 없으니까. 뭐 가서 이제 홍보하고 하면 또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만 해도 아무 말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버린 건데. 그래도 미국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도 왜냐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죠. 네. 그 매사추세츠주 동해안 있죠. 네. 뉴욕주 저기 그쪽 동안이죠. 그러니까 대서양이죠. 그다음 미네소타는 저기 안에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미시시피강 허드슨강 바다 대서양 있죠. 거기에 나가는 그 소량에 정상운전 중에서 나가는 것마저도 주민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막고 방벽을 그랬는데, 세우는데요. 네. 왜 일본에서 나온 방 오염수가 뭐냐면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요. 이거는 국내 사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어민, 일본 국민이 막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진 것이고 그래서 일본 정부는 거기에 전력 투구를 한 것입니다. 보상이다,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해가지고요. 이제 그러면 그게 가장 무섭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 버리니. 저는 도쿄에서 무슨 촛불 행동이 있었다 뭐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교수님 보셨어요? 네. 자국민. 그래서 일단 일본은 하여튼 돈을 들여왔고 맞습니다. 보상을 하는 걸로 이걸 막겠다 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웬걸 중국이 완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완전히 수입 완전 그냥 금지 정도가 아니고 금지 완전한 금지죠. 이건 그냥 제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 금지죠. 네. 이렇게 나가니까 후쿠시마 어민들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건 생계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중국이 일본으로서 볼 때는 제1의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능가합니다. 물론 전체 1인당 수산물 수산량은 저기 소비량은 우리나라가 1위이긴 하지만 네. 전체 총량을 볼 때는 중국 1위죠. 거기서 이렇게 완전히 수입 금지를 하게 되니 그럼 이제는 거기서 일어난 건데 지금 많이 늦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봅니다. 어디가요? 기시다가. 총리로 볼 때는 이제 계속 그 저기 뭐죠? 이 지지도는 떨어져 가고 나중에 그 선거에 당연히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면 수입하지 않겠다. 네. 그러게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후쿠시마 어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네네. 상당히 반발이 당연히 한발이. 근데 한국은 오케이 이래 버린 거 아니에요? 전혀 그 이번에 이런 반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야말로 불교 철학처럼 이심전심으로 서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외신에 보도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일본의 외무부 외무자의한 네. 관리가 기시다와 윤석열은 네 이심전심이다. 그것을 무슨 호흡 뭐다 일본어로. 아웅노 호흡. 아 그렇습니까? 네, 아웅노 아웅노 호흡이라는 걸로 썼어요. 그게 네.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이미 얘기 안 해도 된다, 윤석열. 그렇죠. 알아서 다 이해하고 네. 있다. 그래서 그리고 눈길 이제 하나로 누구죠? 그 서울지구장 했던 사람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한국에서 총선이 있으니까 미리 좀 방출해 줘. 그런 요구를 비공식적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오보다 그러는데 오보 정정 보도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오보라고. 큰 놈이야 지금. 네. 윤석열과 기시다는 큰 놈이야.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일심 동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 거죠, 우리가 기댈 데가 하나도 없고 예. 진짜 우리가 물론 이해합니다. 중국이 이제 재세계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뭐 인도 태평양 포함해가지고 네. 재세계화에 맞서가지고 한국과 일본이 그 동참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이 국민 안전, 식탁 안전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다 그냥 다 줄 게 아니고 일본은 분명히 얻어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로카쇼무라 내년에 가동하게 될 로카쇼무라 제철이 공장에서 엄청난 폐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까지 아마 미리 받아낸 것 같아요. 그게 더 핵심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돼요? 본질입니다. 아, 내년에 참. 시작되고요. 이야. 이게 가동 미룬 지가 4반세기 되거든요. 그걸 드디어 내년에 합니다. 2024년이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플루토늄이 연간 8톤이 나오거든요. 8톤이면 단순한 계산으로 핵탄두 2000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립 기술은 이미 완성해서 일본식 발음으로 도라이바만 돌리면 조립이 되게 돼 있거든요. 얼개가 다 완성돼 있어. 거기 이제 알맹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알맹이가 내년부터 지금도 있는데요. 지금은 영국 프랑스에 있는데 흩어져 있습니다. 옮기는 데 문제도 있죠. 이제 자국에서 그러니까 일본 플루토늄이 한 44톤 정도가 여기서 흩어져 자국 내에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일본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플루토늄 어디서 씁니까? 원자로 쓰는데 원자로 쓰자니 우라늄이 훨씬 싸거든요. 그럼 왜 써요? 자본주의 국가인데. LNG보다 더 비싼데 왜 써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일본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얻을 거 다 얻고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죠. 얻은 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용이 밖에요. 미국 대통령의 프라이빗한 휴양지에 초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걸 얻었죠. 그렇죠. 그거는 아주 굉장한 그 특혜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얻는 건 우리 국민이 얻는 건 뭡니까? 그냥 수모밖에 없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 교수님 그러면 이제 기시다가 하여튼 간에 뭐 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얘기했고 또 윤석열은 앞장세워서 네. 일본 어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한반도 이웃 국가의 대통령이 오케이 하는데 뭐 문제야. 거기서는 수입 금지 안 할 거야.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거기다가 네. 아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얼마나 그야말로 그들 귀에는 음악이지요. 그렇잖아요. 뭐 이거를 3-4년 전에 버려서도 된다. 2-3년 전에 버려서도 될 걸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 하고 하는 그런 원자력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지원금과 응원을 해주고 있는 거냐 한국에서. 그러면은 진짜. 촛불을 켤려가도 아, 그런가 보다. 한국에서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 제 머리는 저기 그 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려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일심동체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여태까지 일어났고 이제 그 결말이 8월 말일 것 같은데 뭐 강요회의 곧 있겠죠. 그리고 뭐 요시케미니까 일어날 텐데 보세요. 지금 모든 그 저기 언론이나 또 새로운 연구 결과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국내 원전 사고 원전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나온 삼중수소 핵폐수죠. 그렇잖아요. 핵폐수는 정확한 영어 표현입니다. Nuclear waste water 핵폐수예요. 그걸 버리려다 주민 반대해서 방벽을 만든다. 동토 차수벽도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제가 그걸 말했거든요. 그 안 했어요. 돈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땅을 얼려가지고 땅이 당연히 여름에는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냥 흘러나가고 있어요. 지금 저기 탱크에 있는 거 이전에 그냥 알게 모르게 흘러나가고 네. 그게 과연 10톤이냐 100톤이냐 200톤이냐 그것만 문제죠. 아마 100톤에 가까울 겁니다. 나가고 있다니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갈 거고요. 예. 그 알프스나 저기 저장조 탱크에 있는 거 말고요. 그 위에 얹혀가지고 이걸 버린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갈 건 사고 이후 2년 동안에 나갔던 거에 100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1000분의 1이 어디서 나갔을까? 이야, 이거는 도쿄 전력도 지금 얼마큼 나갔는지 지금 얼마큼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그 모든 그 저기 그쪽 저기 있는 의사나 학자 전부 똑같아요. 1000분의 1이 나가니까 문제가 안 된다. 바다에 오염된 적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 바다도요, 이번에 그 사실 KBS에서 한국방송에서 영역을 조그만 걸 받아가지고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2016년 근처로 해가지고 동해, 남해, 제주 쪽에 첨두치가 있어요. 세슘 137이. 그거를 그냥 평균으로 문들어버리다 보니까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던지 아니면 숨겼던지 둘 중에 하나죠. 이거는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자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5년 있다가 분명히 영향이 있었다는 거고 그는 세슘이 137이 왔다는 겁니다. 삼중수소 말고요. 그 무겁다고 해서 침전된다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분은 뭐 그냥 가다가 가라앉는다. 아, 이분은 국회의원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셔야죠. 해양학자가 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성일정인가? 네. 성일정. 어쨌든 간에 가라 분말이에요. 아주 미세 분말이기 때문에 바다가 가만히 있나요? 호수가 아니죠. 파도가 치죠. 뜨죠. 부유하죠. 그게 5년 있다가 2016년 경에 동해, 남해, 제주구나 근해죠. 근데 다행스럽거든 서해도 약간 있는데 그건 거의 오차범위 내라서 서해는 역시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더니 염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거기는 막혀서 잘 못 오는 것 같아. 트인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가루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다. 그런데 보니까 그 해역을 보니까 200군데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해역을 전부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수조사했을까요? 그리고 상시조사했을까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지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그건 아니죠. 이 첨두라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매일, 24시간은 아니지만은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그 논쟁도 하고 여러 번 그 토론 나갔지만 저는 이제 그 기록을 모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어디에도 문제가 없었다. 웬걸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 그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은 원자료를 보니까 역시 세슘이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네. 저기 도쿄전력이 그 삼중수소에 몰입하다 그 거기 사실은 빠졌다기보다는 우리도 동조를 했죠. 자꾸 거기를 그러니까 성동 격서주 그쪽 해놓고 엉뚱하게 세슘 137은 딴 데 우리 관심 밖에 벗어나버린 거죠. 자,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제 8월 말에 진짜 기시다가 감염을 하게 된다. 예, 그렇죠. 8월 말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왜냐면은 빈말은 않거든요. 여름이라고 했으면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9월은 여름이 아니고 가을이죠. 그리고 뭔가 중요한 거는 내년 요가슈 무라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겨울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한국 총선보다 그게 중요하겠구나. 저는 그 총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가 아니고 제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저기 괜히 말씀드렸던지 고발당하니까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 로카슈 뭐라 저는 이제 공학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토를 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9월이 아니고 제가 8월로 예상하는 거는 그게 토를 주려면 8월하고 9월은 또 다르죠. 한 달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저기 값을 정할 때 999원하고 1000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하여튼 간에 8월 말에 방출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어민들도 지금 뭐 얼마 전에 그 민변에서 국민들 4만 명하고 그렇죠. 뭐 헌법 소원이 있었죠. 헌법 소원 들어갔고 또 이제 얼마 전에는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국제 유엔 인권 이사회에 거의 보고관들이 상당히 전향적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죠. 거의 다 제소도 여러 했고. 번 저기 그 경고도 했었대요. 유엔 총회에도 이제 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제 이쪽에 반대 흐름은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뭐 국제해안법재판소는 뭐 아예 거들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어민들이 난리가 날 테고 저만 해도 회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산업 관련 산업들이 다 이렇게 붕괴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정말 우리가 우려할 시점이 된 건데요. 네. 이거는 우리가 바다에 오고 안 오고 어떤 생선에 실려 오고 안 오고 이전에
어떤 그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방류됐다는 사실 자체 저희 그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 벌써 두 번 이상씩 노량진 시장, 자갈치 시장 보세요. 방류 안 됐었거든요. 근데 방류됐다더라 그게 이 2년 동안 그리고 또 방류할 거라 가지고 푹 내려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이제 몇 달로 끝나겠지만 이거는 30년, 40년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그때는 제가 이제 지구를 떴겠지만은요 60년 갑니다. 계속 오는 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몇 달 만에 다스려질까요? 그렇다고 우리 모두 회를 그만 드실까요? 더 억울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싱싱한 은갈치. 이야. 우리 좀 찝찝해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더 문제죠. 저는 목적을 어떻게 봐요?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아마도 곧 우리 국민의 인내가 끝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어떤 시점에서 수입 제한은 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동조를 했기 때문에요.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저기 WTO 그 제소 이 그 저기 잠정적인 조치가 이제 더 이상 요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시다하고 윤석열 사이에 예, 된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뭐 제소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저기 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죠. 네.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뭐 부산 법원에서도 그 네. 말씀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물론 저도 예, 데이터는 예, 없습니다만 회 예. 앞으로 안 먹으면 안 되겠느냐 예. 하면서 그 저기 소 자체를 각하를 해버렸죠. 예. 쳐다보지도 않은 겁니다. 기각도 아닌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판사야. 아, 참 굉장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출연했을 땐 방출이 안 되고 좀 연기됐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인데 네, 1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렇게 바쁘시고 오늘도 네. 아침 일찍 나와서 소중한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네.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혹시 뭐 클로징 같은 거 하실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네. 이제 딱 한마디만 하면요 네. 아주 중요한 연구 국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 결과예요. 아. 여태까지는 그 저설량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문턱치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 아주 낮은 설량은 괜찮아 문턱치라고 합니다. 그 위가 조금씩 확률적으로 늘어나.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저도 태평양 원자력 협회에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보다 결론을 못 냈는데요. 그 밑으로 0까지 가더라도 여기서도 저설량이라도 오랫동안 받으면 이건 무슨 상황이죠? 앞으로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될 그럴 길이죠. 적어도 수산물 소비에 관한하는 저설량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은 고설량을 많이 받은 거에 비해서 오히려 두 배 이상 고형암 발생 확률이 높다. 이건 임상 결과 30만 명 대상입니다. 국제 연구 결과. 여태까지 원자력학회는 나 그건 괜찮아. 저기 핵의학과 교수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연구 결과입니다. 30만 명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후쿠시마보다 표본이 더 커요. 여태까지 후쿠시마밖에 나가사키밖에 표본이 없었거든요. 급성 아주 많은 고방사선량. 근데 저방사선 30만 명이면 사망자를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오게 될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리띠를 절대 풀면 안 되죠. 각자 도생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방도는 저기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요. 그래도 교수님만 믿겠습니다. 네.